안녕하세요, 김프TV입니다. 오늘 영상은 미강체가 모자라서 가난에 허덕이시는 수호자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리려고 준비한 영상입니다. 보통은 게임을 처음 시작하시게 되면 강해지기 위해서 아이템들을 열심히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걸작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런데 걸작으로 만들려면 필요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전설 조각도 필요하고요. 강화 코어도 필요하죠. 그리고 미강체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 미강체가 의외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미강체가 모자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기를 업그레이드하고 방어구를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의체를 업그레이드하는 일이 아닌가. 자, 의체 우측 마우스를 클릭해 보시면 첫 번째 칸은 경험치를 추가로 주는 업그레이드인데요. 이것보다는 보물사냥꾼을 추천합니다. 그냥 플레이 중에 맵을 돌아다니시다 보면 보물사냥꾼이 개조부품을 사용했을 때 보물상자가 눈에 잘 띕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에너지 비용 4를 들여서 50m 내에 있는 은닉품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주 보물상자들이 눈에 띕니다. 보물상자를 열 때마다 500원에서 700원 정도씩의 미강체가 들어오거든요. 예, 그 다음에 그 옆에 괜찮은 미강체 증폭기, 개조부품, 이것까지 넣어줍니다. 이거를 높게 넣으면 더 좋긴 좋은데, 그 다음 개조부품인 풍요. 풍요라는 개조부품을 넣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3단계의 미강체 증폭기만 넣었습니다. 자, 풍요가 뭐냐? 선봉대 플레이리스트 공격전과 황혼전을 완료하면 일정 확률로 전설 장비 1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체를 지금같이 보물사냥꾼, 미강체 증폭기, 풍요 이세 가지의 개조부품을 사용하시게 되면 돈과 전설 조각을 빠르게 파밍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강체하고 전설 조각을 가장 많이 그리고 빠르게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은 공개 이벤트하고 잊혀진 구역, 그 다음에 공격전인데요. 의체에 풍요 개조부품을 넣었기 때문에 공격전에서도 전설 장비를 일정 확률로 얻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공개 이벤트를 하시게 되면 영웅 공개 이벤트가 아닌 이상 500원에서 한 900원? 하여튼 그렇게 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잊혀진 구역은 한번 들어갔다 나오시면 2,000원 정도의 미강체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미강체를 가장 빨리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잊혀진 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잊혀진 구역 안에서 보스몹을 잡게 되면 확률적으로 전설 장비도 잘 드랍이 됩니다. 그런데 잊혀진 구역 중에 보시면 지구에 있는 과부의 처소가 가장 가깝게 느껴지고 또 클리어하기도 쉽게 느껴지는데 과부의 처소는 가깝기는 가장 가깝습니다. 예. 그러나 몹이 분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클리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요. 대신에 디언킨 해안에 있는 왕권부두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가시게 되면 몹이 몰려서 나오기 때문에 클리어 시간이 확실히 짧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1번 무기로 금고 파쇄기를 들고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수월하게 돈을 모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몹들이 몰려서 나오죠. 그래서 금고 파쇄기를 이렇게 한두 방 뿌려주면 몹들이 한꺼번에 쓰러집니다. 그 다음에 복수법도 마찬가지로 금고 파쇄기 몇 발이면 금방 쓰러지죠. 왜안 쓰러져? 자, 자, 쓰러졌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의체에 미강체 증폭기라는 개조품이 있기 때문에 상자를 열었을 때 2,000원이 좀 넘게 들어옵니다. 2,184원. 그 다음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잊혀진 구역 같은 경우는 보스몹을 제거하고 이렇게 나가시다가 보면 좌측 하단에 지역명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도족 소굴로 디언킨 해안 도족 소굴이라고 바뀌었죠. 이때 다시 들어가시면 몹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시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잊혀진 구역은 디언킨 해안에 있는 왕권 부두를 추천하는데요. 뭐 사람마다 틀릴 수 있고 또 금고 파쇄기가 없어서 여기가 조금 더 왕권 부두가 클리어하시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디언킨 해안의 왕권 부두하고 지구에 있는 과부의 초소 두 군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잊혀진 구역을 도시다가 너무 지겹다. 같은 장소를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는 건 지겨울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선봉대를 한 번씩 다녀오시면서 분위기 전환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건 우선적으로 의체부터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천천히 방어구하고 무기들을 업그레이드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절대 늦지 않습니다. 무조건 의체부터 업그레이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물사냥꾼하고 미강체 증폭기, 그 다음에 풍요. 요세 가지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